길가 옛날 가게집 소개해드릴게요. 위치가 좋아요. 큰 길가에 있습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집은 많이 낡아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. 강철 지붕 다 되어 있고요. 화장실이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. 이쪽은 아래채고요. 옛날 가게 했던 자리예요. 이쪽은 본채입니다. 앞에 하단도 있네요. 집 안을 들어가 볼게요. 저기 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. 이쪽에 가게 했던 자리네요. 길가 가게 자리입니다. 집은 거실을 달아내서 크게 되어 있네요. 방이 하나고요. 이 방은 큽니다. 목욕탕이요? 야, 얘요 뒤편에 무엇이 있습니다. 아, 예, 여기 세면장이 있네요. 소변기도 달려 있습니다. 예, 여기가 안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사랑방. 사랑방이에요. 여기 기름 보일러겠죠? 그러면 안방이 어디예요? 그러면? 아, 예. 여기는 중간방이고요. 여기는 예, 주방 겸 화장실 겸 거실입니다. 세탁기도 여기 있고요. 목욕탕도 있고요. 보일러실은 어디 있을까요? 여기 뒤편이 넓습니다. 텃밭자리가 있네요. 여기가 부엌 겸 거실이고요. 뒤에 화장실이 있어요. 방이 하나고요. 방이 두 개고요.
방이 세 개입니다. 네 개, 아래층까지 네 개. 예. 그것도 세 개로 이어갈게요. 예. 올라시리. 놔두세요. 여기 한 번. 여기 문감방에 불 떼는 방이네요. 여기 불 떼는 부엌이 있어요. 여기 지금 보일러가 안 보이는데요. 네. 보일러가 여기는 창고네요. 그 문 있어요? 보일러실이 안 보여요. 예, 거기 있어요. 예, 예. 보일러실 뒤편에 있습니다. 보일러실이 안 보여가지고요. 아, 거기에요? 예, 맞네요. 거기 있네요. 아, 저 방 쪽에서 들어가겠죠, 뭐. 예예예 예. 뒤편에 보일러실 있습니다. 옛날 가게집입니다. 이것은 일단 이거는 이웃집에 저 집에가 이어 가려나. 이제 뭐 나중에 치우겠죠. 뭐. 감사합니다.